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계좌에 불만이 없도록 성공하는 투자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만 제로 디마켓 정규현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트럼프 트레이딩이 한창이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친시장적인 정책 기대감에 매수세가 유입이 된 건데요.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율이 2%에 도달하기까지 금리 인하를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온기를 더했습니다.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에는 트럼프 수혜주 찾기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해서 이어졌습니다. 방산과 재건 그리고 비트코인 AI에 이르기까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또 그리고 동해심의 가스전 첫 시추지로 포항 영일만 대왕고래가 유력하게 지금 거론이 되면서 대왕고래 테마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렇다 할 이슈가 없는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을 하면서 특히 코스닥 시장 오늘 하락폭이 깊었는데요. 이럴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원칙과 기준을 잘 세워야 하는데 오늘도 불만 제로 디마켓과 함께 하시면서 그 기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시청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을 카메라로 찍거나 캡처를 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샵 9083번으로 응원 메시지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떡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떡도 드시고 또 떡하니 좋은 정목도 받아가시기를 바라면서 불만 제로 디마켓 그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 과연 내일도 뜨거울 수 있을까요? 마감 딜 오늘의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반도체 다음 타자는 나야 나, 차세대 주도주 조선 방산입니다. 네, 조선과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눠주실 분 모셨습니다. GL스토리의 박창윤 대표 나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증시를 이끈 주도주라고 한다면 단연 반도체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하반기를 이끌 주도주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선주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최근에 시장에서 이런 중장대 산업에 대한 관심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와 맞물려가지고 그와 함께 이제 실적으로서 차별화될 수 있는 이런 주요 종목들을 찾는 모습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시클릭 산업 내에서도 조선주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실적 모멘텀과 더불어 그리고 금리 인하에 따른 이의 수혜 이런 부분도 같이 점쳐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HD 한국 조선해양과 그리고 HD 현대 중공업을 중심으로 수주 재개 사이클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재개가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네. 7월 15일자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보더라도 HD 현대 중공업과 현대 삼호중공업 그러니까 HD 현대 삼호 현대 중공업 계열이 이쪽에서만 6대의 컨테이너선 수주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하반기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을 높여내는 모습 자체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 최근에 클락슨 신조선가는 거의 연준 고점을 계속 경신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네네. 있잖아요. 네. 2007년도 슈퍼사이클 나타났었을 때 그때 이제 클락슨 신조선가가 191이었는데 이번에 체크했었을 때가 187 그러니까 거의 98%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 이거를 그대로 성과에 녹여냈다는 부분이죠. 네. 7월 15일 공시에서 이거 보면 적당 2240만 불 기록을 하면서 기존 우리가 시장 성과 대비해가지고 5% 이상 높은 가격을 받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신조선가 인상과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수주 이런 부분이 선별 수주를 통해서 이제 가격을 높여받는 부분을 숫자로 확인을 하면서 최근에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수주 소식이 계속 연달아서 나오면서 또 실적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저희가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고 또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서도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실적을 바탕으로 또 주가에도 반영이 되는 이렇게 주가와 실적을 모두 가져가는 종목들을 우리가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조선주들 슈퍼사이클 진입이 향후 3년간 계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친환경 선박으로 이런 교체주기가 도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고 이에 따른 이제 그 선별 수주하는 부분이 LNG 쪽에서 확실히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에 따른 수주 잔고를 조선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3년에서 4년 정도 쌓아놓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에 저가 수주 이렇게 쳐내는 과정 속에서 21년, 22년 적자가 나타났었지만 23년부터 이제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해서 작년에는 HD 현대 중호흡 계열 그리고 올해는 하나 오션까지 조선 4사가 모두 다 이제 흑자로 전환하는 이런 원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우리가 조선업 슈퍼사이클 얘기를 할 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그때 이제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30배 이상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잖아요. 그때의 슈퍼사이클을 기억을 하게 된다면 현 시점에서도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닮아있다. 특히나 이제 클락슨 신조선가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를 만들 때 그에 따른 신조선가 이 부분은 클락슨 신조선가를 통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예. 2007년도 고점이 191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187.2까지 올라왔습니다. 와. 즉 그때의 슈퍼사이클을 98%까지 성과가 회복이 된 상황에서 최근에 홍해 사태 장기화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해운동맹의 재편 이슈 그리고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주기 도래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리면서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3년치 이상의 일거리를 쌓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저가 수주 빅베스가 아니라 확실하게 친환경 선박 그리고 우리가 가격 올려받을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 현재 선별 수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예. 이러한 흐름이 최소한 이제 올해와 내년 내후년까지 최소 3년 이상은 지속이 될 수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 조선 해양에서도 밝혔다시피 올해 목표했었던 부분을 네. 이미 1분기에 한 70% 이상을 채웠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목표했었던 수주량 자체를 70% 이상 채운 과정 속에서 하반기 또 다시 한번 이런 선박의 수주 사이클이 재개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확실하게 중우장대한 시클리컬 산업 내에서는 조선업이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앞서 얘기했던 상반기에 반도체와 일부 숫자가 나오는 뭐 화장품 등 소비자가 있었지만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사이클을 타고 조선업이 크게 대두가 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심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산업에 대한 분석을 매일 하고 있는데 어제 산책에 조선주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너튜브에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과거의 슈퍼사이클 역사가 다시금 또 다시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될 것 같다. 역사는 돌아온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조선주의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조선주 하면 재미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네, 생각할 맞아요. 수밖에 없는 그래요. 거죠. 오랜 네네. 기간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어 왔었고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숫자로서 증명을 되면서 그리고 최소한 이런 수주산업이라는 것 자체는 수주 이 부분 자체가 확실하게 쌓여있는 과정 속에 그래서 수주 베이스로 선제적으로 이제 실적을 선 반영 당겨서 올라가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슈퍼사이클 얘기를 할 때 과거처럼 뭐 PBR 8배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작년만큼은 PBR 정도는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가장 작년에 여름에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 바로 하나오션인데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그 하나그룹으로 구 대우조선 해양이죠. 이쪽이 편입이 됐을 때 평균적으로 PBR 사이클을 보면 대략 한 1.6배에서 2.2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고 박스권 상당히 2.2배, 2.3배에 그쳤었는데 작년에 한 3.2배 넘게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었어요. 네. 장부가 기준으로. 예. 근데 현 시점 하나오션의 PBR 보게 되면 올해 지금 그 올해 그러니까 24년 기준으로 보면 2.05배에 불과하고요. 포워드 그러니까 10머스를 당겨서 내년 상반기까지 당겨놓고 보면 지금 현재 한 1.8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대략 한 40% 이상의 업사이드 자체는 네. 현 시점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만큼만 3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 한 2.7배, 8배까지만 가는 모습이 나타나주더라도 네. 현 시점에서 한 40% 이상의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조선주 이런 부분을 놓고 보았을 때 확실하게 가격적
경제적인 메리트와 또 적자의 석자로 돌아서는 부분이 올해 하나 오션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종목별로 좀 일부 차별화되는 가운데 네네. 이런 종목들을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하나 얻자면 네네. 이렇게 업황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그중에서 하나 종목을 꼭 선택을 해야 한다면 네네. 저평가되어 있는 이 PBR을 보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적자의 석자로 돌아서고 네. 계속 흑자가 나는 기업들은 우리가 PER 기준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많이 판단하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하지만 전통적으로 조선업 같이 이런 시클리컬 경기에 민감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적자가 나기도 하고 좋을 때는 흑자가 크게 나기도 하고 이런 종목들을 연속성을 위해서 PBR 기준으로 많이 체크를 하거든요. 예. 과거 조선업 슈퍼사이클을 나왔었을 때는 뭐 PBR이 8배 이상 이렇게 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2007년도에 슈퍼사이클을 화려하게 장식을 하기도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2010년 이후에 현재까지 평균을 보게 되면 좋았었을 때는 대략 이런 부분이 한 2.1배에서 2.2배, 뭐 2.3배까지도 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고 네. 작년에 하나오션이 3배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평가도 받기도 했었죠. 예.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도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그냥 심플하게 이제 PBR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참고로 이제 PBR 좀 말씀을 드리면 HD 현대중공업과 지금 그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신고가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50주 신고가 나 있는데 HD 현대중공업 경우에는 현 시점 2.5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올해 말 기준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 1.12배 지금 현재 거래가 1.12배 아무래도 네. 중간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예예. 상당히 저평가 되어 있을 수밖에 그럼요.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 시점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작년에 한 3.23배까지 갔던 게 현재 2.05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작년만큼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대략 한 40에서 50% 정도는 네.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는 열려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STX를 품는다라는 소식도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쵸. 네, 관련해서 좀 또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계속해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과연 탑픽 종목으로는 조금 이따 어떤 종목을 말씀하실지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할 종목 바로 방산주에 대한 내용이죠. 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방산이 이전에는 테마로만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제는 성장주로 분류가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트럼프 제2기 집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첫 손에 꼽히는 게 항상 방산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주 국방이 꾸준히 나왔었고 각국 네. 이런 국방비 증강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손님이다 보니까 항상 그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1분기에는 방산주들이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폴란드에 이제 군비 수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된 이런 수출 물량은 0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분기로 좀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1분기는 실적이 부진했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과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수주 잔고가 워낙 탄탄해요. 앞에서 이제 우리가 조선주 수주 얘기도 했었는데 네. 방산주 수주 얘기를 말씀드려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실은 대장주예요. 대장주이기 네. 때문에 수주 잔고 추이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작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부분 있기 전에 그 수주 잔고를 보면 대략 한 20조 정도 수준에서 지금 작년 3분기 말 기준 하나 그 에어로스페이스 수주 잔고는 대략 한 18조에서 20조 사이였거든요. 한 20조 네. 정도였는데 이게 작년 3분기에 한 24조까지 올라갔었고요. 예. 아, 작년 3분기에 20조였는데 네. 작년 4분기에 24조까지 말 기준으로 24조 올라갔고 네. 올해 1분기에만 한 7조 이상 수주를 하면서 30조를 넘어섰어요. 그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6개월 만에 20조에서 지금 30조가 넘어갔어요. 즉 이런 탄탄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이제 이익단의 레벨단 자체가 막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주가에 녹여내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신고가 이런 랠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1분기에는 아쉽게도 폴란드향 수출, 무기 수출이 지연이 되면서 쇼크가 났었지만 2분기 수출에 대한 개선 기대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최근에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쪽이 이런 방산주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트럼프 테마로 보기에는 네.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이제는 실적주고 수출주로 확실하게 변모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탄탄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또 방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LIG Next1 비공 소식으로 급등하기도 했었고 미국 시장 진출 관련해서도 뭐 소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한 기업들의 소식들을 좀 짚어주시죠. 각
지금 그 방산업체들마다 지금 현재 가장 글로벌하게 가장 큰 시장이 미국 시장이고, 네.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유럽 시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장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유독 비공이죠. 이쪽이 미국 국방부 FCT, 그러니까 해외 비교 시험에서 최종 시험을 통과를 했었거든요. 네. 기존에 세 차례 이 부분을 통과를 했었고, 마지막 한 차례만 남겨두고 있었는데, 어제 6발 쏴서 6발 모두 다 명중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즉, 미국 진출을 위한 이제 물꼬를 텄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어제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재차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죠. 네. LIG 넥스원은 미국 내에서 이런 유도무기 관련된, 그리고 레이저 관련된 사업 자체를 영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국 항공우주는 로키드 마틴과 TF-50 미국 해군 고등 전술 훈련기 도입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 공격기 관련된 석화에는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방산 4사 중에서는 좀 가장 떨어진 최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주가 네. 측면에서나 수주 받는 부분에서나. 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레드백 장갑차죠. 지금 현재 미국 진출 추진을 위한 지금 현재 그미 국방부 입찰 공고에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에 각사마다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지금 미국 진출을 하기 위한, 그리고 레퍼런스 쌓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그룹은 약간은 결이 다르긴 하지만 미 군함 쪽 MRO 시장 이 부분에 진출을 하면서 하나 오션, 앞서 이제 조선주도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부분도 방산 쪽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하나그룹 그룹사 내의 시너지 자체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하반기 국내 증시를 이끌 주도주로서 방산주와 조선주 둘다큰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방산주하고 조선주 하면 사실 중후장대한 산업으로서 재미가 없다 이런 인식이 있었고요. 네.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아무래도 1분기에는 앞서 말씀하셨던 AI 반도체에 치였고, 네. 2분기에는 실적이 잘 나왔던 화장품이나 음식료, 네. 전력 설비에 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올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즉 이런 중후장대한 산업이 이제 물꼬를 틀수 있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그대로 직면하게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탄탄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실적으로서 확실하게 서프라이즈한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2분기 실발 이전에, 즉 실적 발표 이전에 우리가 충분히 주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키워드 내에서 탑픽 종목도 하나씩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조선주 내에서는 사실 HD 현대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이 둘다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네. 삼성중공업도 거의 신고가 부분에서 지금 현재 주가는 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네. 하지만 그 사사 중에서는 유독 이제 하나오션만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은 하나오션을 1차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현 시점에서 앞서 PBR 한 2.05배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에 따른 좀 업사이드, 즉 작년만큼 3배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따라서 여기에서 현 시점에서 작년만큼 혹은 현대중공업만큼의 업사이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자체가 올라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게 된다면 현 시점에서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오늘 준비를 해봤거든요. 예. 일단 그현 시점 혹시 뭐 이거 차트 볼수 있으면 같이 보면 좋은데, 오늘 대략 지금 현 시점 1.3% 정도 상승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타 신고가 나는 종목들 대비해서는 주가 측면에서 좀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가 부분 매수 이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지금 그리고 목표가로는 사실 뭐 작년 7월에 기록을 했었던 PBR이 3배가 넘어갔을 때 대략 한 4만 4천 원까지도 올라가는 기업을 토하기도 했었어요.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대략 한 4만 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 네. 설정을 하면서 1차 목표가는 4만 원좀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4만 내일 원. 시초가에 진입인 거죠? 그쵸. 시초가 진입에 목표가 4만 원 말씀드리고, 네. 전저가는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 이 부분 자체가 지금 형성하고 있는 가격이 한 2만 8천 원선이 부분이기 때문에 종가 기준 2만 8천 원 이타시 편입 제외 관점에서 손절가는 2만 8천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조선주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하나 오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방산주와 관련해서도 토픽 하나 주실까요? 네, 방산주 안에서는 앞서 LIG 넥스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려봤는데요. 네. LIG 넥스원을 좀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방산주는 사실 다 신고가예요. 지금 신고가 영역이고, 네. 카이 한국 항공우주화기에는 이상하게 손이 많이 안 나가더라고요.
왜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손이 안 나가요. 아, 수주 잔고 네. 늘어나는 속도나 네. 최근에 이제 그 수출하는 부분도 보면 이제 그 전차라든지 아니면 뭐 장갑차 그리고 유도 무기 이런 쪽인데 이쪽은 좀 거리가 멀거든요. 아. 공격기, 항공기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아.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손이 많이 안 나가게 되는데 네. 달리는 말에 한번 올라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라이즈 넥슨은 최근에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줄지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신고가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약간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현재 추세선 지나고 있는 저는 약간 21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수저가 13평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저희 매수가는 20만 5천 원 정도로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아.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로는 최근에 이제 나와 있는 리포트를 보면 한 26만 원까지도 봤는데 저는 그 위상 업사이드 바라보면서 28만 원까지 말씀을 드려보고 손절가로는 좀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잡아서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 19만 원 이탈 시 편입 제외 관점에서 뭐 매수가 20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19만 원 좀 타이트하게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28만 원까지 업사이드 열어놓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IG 넥슨 오늘 23만 9,50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당장 아니고 조정 시에 매수 얘기하셨습니다. 20만 5천 원 선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28만 원까지 열려있다고 보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GL스토리 박창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감 뒤 급등나게 김주영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트럼프 트레이딩이 시장에 영향을 줬는데요. 어떤 종목들 급등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HD 현대 건설기계에 올라왔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이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STS 중공업 이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들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HD 현대그룹주들 일세의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갔고요. 특히나 HD 현대건설기계가 강한 상승탄력을 이어갔습니다. 이 밖에 STX 중공업 역시나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오늘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11%대 매수세 들어오면서 마감했습니다. 4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 올라왔습니다. 앞서 이 유상증자 2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가 이 부분에 참여를 하면서 기대감을 모아갔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부각받으면서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고요. 17%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3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확인되는데요.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가상화폐 관련주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간밤에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2일에 현물 ETF 승인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가장 크게 움직였고요. 이 밖에 갤럭시아 SM, 우리기술투자 다나엘 등 관련 종목들 일제히 급등 흐름 이어갔습니다. 2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주강 올라왔는데요. 남북 경협주 어제도 부각을 받았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부각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인디에프가 상한가 기록을 하면서 크게 급등했던 모습인데요. 오늘은 한국 주강이 더 부각을 받았던 모습이고요. 26%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크게 움직였던 종목 SI 스틸텍 확인되는데요. 트럼프 테마, 트럼프 트레이딩 안에서 역시나 재건주들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SY 스틸텍 27%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 밖에 삼부토건 같은 종목들도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락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 확인해 보면요. 레몬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 미국 스타트업 기업이죠. 퀀텀스케이프, 폭스바겐과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급등세를 좀 이어갔었고요. 다음날 이 국내 장에서도 영향을 줬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주들 강세를 좀 이어갔었고요. 또 그 레몬 역시나 부각을 받았는데요. 레몬 당시 11일에 3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다가 오늘 하락 전환한 그런 모습입니다. 10%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4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너토크 올라왔습니다. 원전주죠. 원전주 그동안 체코 신규 수주 관련해서 계속해서 기대감이 불어오면서 수급이 들어왔었던 모습입니다. 계속 상승 흐름 좀 이어갔었는데 오늘 원전주들 일제히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에너토크를 시작으로 해서 우진엔텍, 우리기술, G2파워까지 하락세를 보였고요. 내일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가 예정이 좀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미리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던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13%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3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프타바이오 확인되는데요. 아프타바이오 앞서 이 항암 또 당뇨 신약 후보 물질 관련해서 글로벌 빅파마의 기술 이전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더해지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투자주의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면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급락했던 모습이고요. 13% 하락했습니다. 2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주 맥주인데요. 앞서 냉동김밥 관련해서 신사업 수출한다, 진출한다라는 소식에 기대감을 좀 모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글로벌 냉동김밥 1위 기업인 올곧의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80억 원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반면에 주가는 좀 매도세 강하게 나오면서 20%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크게 급락했던 종목은 소니드 올라왔는데요. 10대1 무상감자 공시에 오늘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신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하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급등락했던 종목들 정리해드렸고요. 저희 시청자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샵 9083번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딜사이트 경제TV 화면과 함께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리니까요. 잊지 말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네, 증시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봐라. 여기서 나무는 종목을, 숲은 산업 섹터를 의미하는데요.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 섹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저와 함께 산업에 대한 공부, 산책 한번 나가보실까요? 오늘 저희가 산책을 나가볼 섹터는요. 바로 화학주가 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무슨 화학주냐, 화학인 웬 말이냐라는 이야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화학업종이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이제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변곡점에 와 있다라는 레포트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차례차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에틸렌의 수급이 증가하고 설비 증설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틸렌이라고 하는 건 화학업종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이 쓰이는 화학물질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 에틸렌의 수급이 2022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서 신규 정비 증설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되겠는데요. 신규 증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0.8% 정도 감소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에틸렌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2024년, 5년, 6년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간 누적된 증설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구조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바닥은 지났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간 과도한 신규 증설로 인해서 화학업종의 이익을 감소시킨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았는데 이제는 또 신규 증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이익이 증대될 수 있는 구간에 와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체크포인트 두 번째 보실까요? 체크포인트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는 중국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왜 살펴봐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화학업종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바로 이웃 국가인 중국이라고 합니다. 2023년 기준 50%의 수출 의존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중국이 다양한 부양 정책을 실시하고 있죠. 디플레이션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동산 부양 정책이나 또 국채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재정 부양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효과가 향후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 시장 화학업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방 산업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이제 체크포인트 세 번째 보여주실까요? 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화학 재고가 확대됐습니다.
확대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지만 2023년 하반기를 저점으로 화학 재고가 다시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 화학 재고가 확대됨에 따라 또 우리나라에도 수출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체크포인트 4번 네 번째 보여주실까요? 자, 그리고 중국이 현재 이구환신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구환신이라는 것은 헌 것을 새 것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승용차용 타이어 수요를 살펴보시게 되면 화살표 방향을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반등하는 추세 국면에 와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중국 내에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이 700만 대 이상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 30%만 바꿔도 약 39만 톤의 플라스틱 수요가 새롭게 창출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체크포인트 다섯 번째 보여주실까요? 또 중국의 주택거래 회복 시에 내구재 소비가 함께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과거 2008년부터 2010년경 주택 판매가 호황을 누렸을 때 동시에 내구재 소비도 증가했다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당연하겠죠. 새로운 집을 또 마련하게 되면 그에 알맞는 뭐 커튼이나 소파나 등등 다양한 내구재를 소비하기 마련인데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2024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도 반등하는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내구재 소비가 또 증가를 하면서 화학 업종이 다시금 반등할 수 있다라는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체크포인트 여섯 번째 보여주실까요? 자, 화학 제품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원유, 이 오일인데요. 지금 올해 하반기에 오일 가격, 원자재인 오일 가격이 하락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2024년 3분기에는 배럴당 82달러 선이었던 게 4분기에는 76달러 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고 또 계절적인 그런 영향도 받게 되는 거겠죠. 이로 인해서 석유화학 기업들의 수익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NCC 스프레드가 우상향할 수 있다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실적 개선 전망에도 불구하고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지금 NCC 스프레드와 또 시가총액 간의 그 괴리율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 화학업종 저평가된 구간일 수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레포트를 만든 증권사의 경우에는 LG화학과 애경케미칼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자라는 또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유연의 산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 시간이 4시 27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시간을 거래해서 또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나왔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간을 거래해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는 지금 눈에 띄는 게 삼부토건 눈에 네. 띄고요. 네,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재건과 관련해서 종목이 장중에 시세가 있었다 보니까 장 마감하고 시간 외에서도 일부 시세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제약과 관련된 종목들,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가 장중에 강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에 이어서 대현제약이라든지 광동제약 같은 경우가 강한 모습이고 원전과 관련된 부분의 결정이죠. 우선협상자 결정 같은 경우가 좀 미뤄졌습니다. 네. 1차 같은 경우가 미뤄지다 보니 장중에 조정이 나왔었는데 시간 외에 한전산업 같은 경우가 한 1.7%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평소보다는 종목들의 거래가 많지는 않네요. 네, 거래소 기준으로는. 네, 그나마 많은 게 삼부토건이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가 거래소와는 다르게 약간의 거래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장 중에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부분을 발표한 성광밴드 같은 경우가 네. 3.8%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는 지금 특이한 흐름은 크게 없습니다. 종목 같은 경우 다 좀 개별로 움직이고 이슈 같은 경우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시간 외로도 뭐 종목들 MP, 뭐 대한유판 이런 식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 대부분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시간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내일 시초가에 잘 살펴봐야 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시초가로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은 거래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뭐 엑시콘이라든지 코스닥 시장의 엑시콘 같은 경우를 살펴볼 수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거래소 시장에서는 뭐 한전산업 정도? 저는 그 정도로 살펴보면 되겠고 나머지는 거래량 자체가 뭐 거의 한 4,000주 뭐 이 정도인 상황이다 보니까요. 거래가 추가로 발생하는지를 좀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방금 원전주에 대해서 또 살펴주셨으니까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되든 안 되든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종목에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내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원래는 내일 발표 예정이었다 보니까 오늘 좀 변동성이 커졌어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의아했을 겁니다. 이게 지연이 되는 부분이 가만히 되어서 좀 미리 변동성이 커진 것 같고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과거에 원전에 대한 레퍼런스라든지 입찰에 대한 단가를 내어놓은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좀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좀 체코와 접촉이 좀 있었다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확률은 50%로 놓고 저는 살펴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개별주 같은 경우를 보기보다는 직접적인 컨소시엄에 포함될 수 있는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어요. 오늘 주가를 보더라도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장중에 복원력이 빠른 반면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조정세가 좀 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비록 뭐 결정과 관련된 부분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중소형주를 바라보기보다 대형주 쪽 컨소시엄에 포함된 종목들 구체적으로 한전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두산에너빌리티는 약간의 이벤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저번 주 금요일에 저점 정도의 조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접근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에 그 저가 정도, 그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원전의 수주를 보고 접근이 가능한 좀 제한적인 정도로 우선 열어두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또 한전기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관련해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서 오늘 섹터와 종목들의 흐름 체크를 해봤고요. 또 내일은 어떤 이슈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하고 어떤 종목들을 잘 살펴봐야 할지 내일의 장바구니로 꾹꾹 눌러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정말 쏟아지는 이슈들이 또 많은데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 주목해봐야 할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은 뭐 이벤트를 보기에는 지금 원전도 수주도 좀 미뤄진 것 같아요. 뉴스 보니까. 뭐 그러니까 그 뉴스는 이제 그런 이벤트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조금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최근에 지겹게 많이 들은 HBM.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중요한 것 같은데. 하이 밴디드 메모리라고 이제 하는데 고대역폭 메모리 한마디로 이제 D램을 여러 개 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AI 관련돼서 굉장히 핫했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핫했던 게 뭐였냐면 엔비디아에 납품하냐 마냐 이런 걸로 지금 막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는 열심히 하고 있고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모바일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핸드폰 네. 뭐 그러니까 모바일 그다음에 뭐 PC 그다음에 이제 태블릿 PC 이런 데도 확대가 될 거다. 네, 온디바이스 AI에 예. 또 많이 상용화가 될 거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심지어 이제 비전 프로 같은 이제 네. XR 기기 이쪽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데이터를 처리해 GPU나 CPU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 뭐 TPU도 마찬가지고 구글은 TPU를 또 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휴대폰 안에도 보면 DRAM도 들어가고요. 저전력 그러니까 LPDDR이라고 해서 네. DRAM도 이미 좀 들어가고 거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뭐냐면 CPU가 들어가겠죠. 예. 또 GPU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NPU라고 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HBM 작은 HBM이 또 들어가서 같이 합쳐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토탈해서 이제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거를 주로 이제 우리가 휴대폰에 들어가는 걸 AP라고 하는데 네. 예, 이 AP가 이제 그 안에 GPU도 있고 뭐 다 있는 겁니다. 그 DRAM도 있고. 그러니까 애플에 이번에 내놓은 M4 칩 같은 것도 보면 그 안에 구조가 그 기존 M3 칩보다 NPU 크기를 더 키웠거든요. 네. 뭐 이런 건데 좀 내용을 좀 복잡하긴 하지만 뭐 쉽게 얘기하면 AI 가속기에 들어가던 HBM이 이제 휴대폰에도 들어가고 컴퓨터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거를 순간적으로 빨리 처리하기 위한 HBM의 확대가 지금 불필요하다고 필연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드웨어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이제 생성형 AI 모델을 쓰게 되는 거죠. 연결해서 쓰기도 하고 온디바이스 AI 자체에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파라미터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한마디로 데이터가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HBM의 장점은 통로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쌓아놓은 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단층으로 해놓으면 옆에 붙일 수 있는 게 적은데 4층으로 쌓으면 그거를 다 연결하면 네. 한마디로 연결 통로가 더 많아진다. 그래서 CPU나 GPU가 작업하는 거를 빨리빨리 기억했다가 전달해주고 하는 것들을 해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AI 가속기라는 게 GPU랑 HBM을 붙여서 만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휴대폰에도 이게 확대가 될 걸로 좀 보이고요. CPU, GPU는 다들 아시는데 TPU는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구글에서 만든 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HBM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GPU와 모바일용 이제 수요가 이제 점점 그 증가하면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HBM의 수요는 지금 AI 가속기도 지금 난리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블랙웰 이제 세 번째 모델이죠. 블랙웰 그 가속기를 빨리 이번에 이제 생산 양산에 들어갔는데 TSMC에서 네. 들어갔는데 그 다음 또 기다리고 있는 게 루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양산에 들어갔는데 생산량이 거의 한 30% 이상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생산량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는 HBM의 사용 개수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될수록 AI 가속기도 HBM이 처음에 뭐 8개 들어가다 12개까지 늘어날 텐데 지금 휴대폰까지 들어가게 되면 휴대폰은 지금 보통 1년에 애플이 한 1억 대 이상 팔고 있거든요. 와. 삼성도 1억 대 가까이 팔고 있고 네네.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하나의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리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형태는 HBM이라고 안 부르고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는 있지만 기능은 HBM과 똑같은 걸 할 겁니다. 네. LLW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HBM 관련된 장비주들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주목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BM의 수요가 정말 많이 늘어나겠구나. 네, 안 들어가는 맞습니다.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또 이 삼성전자 방금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이 HBM 엔비디아 공급을 승인을 받을 것이다, 못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잖아요. 네. 만약 승인을 받게 되면 10만 전자는 쉽게 간다라는 시장의 이야기가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진짜 승인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오늘 또 대만발 뉴스가 나왔죠. 네. 대만에서
뭐 일부 보도 매체에 의해서 조만간에 승인이 나올 거다. 근데 왜 미국에서 이런 보도가 안 나오고 대만에서 나왔을까? 그러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의심이라기보다는 대만이 왜 보도를 했냐면 TSMC가 대만에 있죠. 네. 그럼 엔비디아가 이걸 테스트할 때 누구한테 맡기냐 물어보면 TSMC가 하고 있습니다. TSMC가 삼성 거를 갖다 붙여보고 네. 이제 패키징을 해보고 이게 잘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테스트하는 거는 결국엔 TSMC가 합니다. 네. 왜냐하면 패키징도 결국에는 TSMC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대만에서 나온 뉴스가 어떻게 보면 약간 근거가 있다. 라고 보는 게 맞고요. 예. 그러면 뭐 지금 뭐 7월이냐 8월이냐 뭐 9월이냐 아니면 4분기로 넘어가냐 이건 시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승인은 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지금 이제부터는 승인은 난다라고 보고 접근하시면 되고 네. 승인이 난다고 10만 전자를 가는 게 아니라 승인이 났는데 수율이 얼만큼 나오느냐. 아. 예, 수율 싸움이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초반에는 한 50% 정도 수율 잡는 데 꽤 시간이 걸렸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한 80%까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이게 3E 모델 가면 또 달라지고 8단에서도 12단 가면 또 달라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수율 문제는 계속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가 얼만큼 수율을 빨리 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승인은 뭐 곧 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수율이 낮으면 10개 만들어서 불량품이 5개 나오면 6개 나오고 7개 나오면 남는 게 별로 없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일단은 승인을 받고 납품만 끊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어도 돈을 못 벌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수율은 50% 이상은 충분히 나와줘야 사실은 삼성전자도 돈을 좀 벌 수 있고 향후에 또 이제 뭐 수율은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생산 기업인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여전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예. 삼성전자는 기대감에 지금 가고 있죠. 또 발표 나면 더 갈 겁니다. 갈 네. 건데 SK하이닉스는 이제 실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아마 5조 중반 뭐 아니면 6조까지도 볼 수 있는데 아마 한 5조 중반 넘어가는 영업이익이 나오면 어마어마한 주가가 한번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5조 초반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뭐 만약 6조 나오면 서프라이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하이닉스는 당연히 서프라이즈 나올 거다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까지냐가 중요한 것 같고 HBM 주요 공정 장비도 보면 이제 여러 장비 회사들이 많습니다. 되게 작은 회사들도 많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네. 저는 딱 세 개만 보시면 된다. 더 보면 한 4개, 5개 정도? 5개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가장 탑픽이고요. 아까 그 수율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네, 이 수율과 관련한 또 역할을 하는 게 한미반도체 기술력 아닌가요? 그렇죠. 본딩을 얼마나 잘하느냐. 본딩이라는 게 결국에는 본드죠, 본드. 네, 붙이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열 압착기를 가지고 TC 본딩이라는 게 자체가 그 메모리 칩 하나 한 단 한 단을 잘 붙여주는 건데 네. 그 본딩 장비를 지금 잘 만드는 데가 한미반도체인 거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또 따로 자기 세메스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다라고 하는데 물론 일본 장비도 갖다 쓰고 하는데 네. 한미께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뭐 이제 사람들이 또 그쪽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정해져야 되는 거니까 둘 사이도 별로 안 좋고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안 해 그 저는 삼성전자 납품 안 하더라도 한미반도체는 지금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에 납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벅차다. 예,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계속 주목해서 봐야겠네요. 예,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마이크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다 납품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PSK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리플로우 네. 장비라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패키징에 꼭 필요한 공정인데 네. 이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PSK 홀딩스가 있고요. 네. 또 검사 장비 단에는 테크윙이 있죠. 네. HBM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검사 장비 단을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도 좀 나올 수 있습니다. 테크윙은 한미반도체랑 PSK 홀딩스는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고 테크윙은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검사가 왜 또 중요하냐면 이게 HBM을 갖다 AI 가속기에다 올려놨는데 네. 붙여놨는데 오늘 뭐 인터포저 얘기도 들으셨을 텐데 인터포저라는 실리콘 인터포저 위에 GPU랑 이제 HBM을 같이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서로 연결을 시키고 그 밑에 다이를 또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번 붙이면 못 뜹니다. 근데 붙였는데 작동이 안 되면 안,
큰일 나죠. GPU 날라가고 다 날라가는 거죠. 네. 그러면 한 5천만 원 손해 보는 겁니다. 5천만. 네, 그러면 그거를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다 물어줘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검사가 중요하다. 예. 그래서 검사 장비들이 좋은 그 흐름을 이어갔던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이 수주를 받으면 조금 더 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난주에도 이 비슷한 논조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한미반도체를 오늘은 탑픽으로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모바일용에 대한 기대부터 네. 시작해서 온디바이스 AI용 AI가 확대되면서 결국에는 HBM이 수요가 더 늘어나면 한미반도체 장비 수요는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네. 오늘도 마침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랜만에 올라왔기 때문에 네. 리포트 제목이 너무 좋았죠. 네네네.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 아, 네.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줘서. 예. 지금 사야 되나요? 그쵸? 바로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내일 아침에 네. 뭐 바로 사셔야 된다. 물려도 사야 되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얘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19만 원, 18만 원 넘어가면 또 못 사십니다. 예, 그렇게 네. 생각하시고 여전히 대장주 하나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된다, 장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16조가 넘어가는 장비주가 탄생했다.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의미다라고 보고요. 네. 앞으로 3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게 되면 30만 원까지 도달이 가능하고 손절가를 잡아주신다면? 손절은 네.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뭐 네. 한 15만 원? 뭐 15만 원 선. 예. 단기적으로 네. 좀 악재가 나올 때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눈여겨서 HBM 관련한 종목으로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정 확인해 보면요. 네, 17일에 미국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경제 동향 보고서죠. 현재 미국의 경제 추세 또 문제 사항 등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파월 연준 회장 경제 클럽 대담에서 인플레이션 2%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금리 인하 가시권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런 점들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과연 베이지북에도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될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계속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17일에는 ASML 또 존슨앤존슨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살펴볼 부분은 ASML일 것 같은데요. 이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이죠. 또 EUV 노광 장비를 공급하기도 하는데 삼성전자와 굉장히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 1조 원 규모의 R&D 생산시설 투자를 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ASML의 실적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일정, 내일 이르면 17일에 체코 신규 원전 4기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급락 종목에서 좀 에너토크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원전주들 흐름이 좀 약하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일 이르면 발표가 나올 예정이고 또 이 발표와 함께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7일에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K E&S의 합병 관련해서 이사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었죠. 두 기업 합병이 되게 되면 총 100조 원이 넘는 자산 규모를 가진 에너지 기업이 탄생한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조금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일정 정리해드렸고요. 네, 저희 시청자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아직 참여 안 하셨다면 빠르게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장바구니 일정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내일의 장바구니 일정 확인하고 오셨고요. 오늘 밤 9시 30분에는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경기 침체, 예, 연착륙, 또 경착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또 문제다 보니까 관련해서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마철 비가 내렸다 그쳤다 계속해서 지금 변동성이 많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큰 추세를 만들지 못하고 변동성 많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개인의 투자 원칙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한데 딜사이트 TV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잘 종목에 대한 판단 기준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